이 역시 9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?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이거 뭐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. 뭐 스눕독, 유재석, 싸이, 뭐 위즈칼리파, 뭐, 아리아나 그란데, 트럼프, 오바마 다 왔습니다. 뭐해? 나 끈 잃어버렸어. 무슨 끈? 머리끈. 머리끈? 응. 갈비 아파? 가벼운 남자 김실크. 내가 들어본 사람 중에 거의 탑3 안에 들어. 가벼운 정도가 없으면은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콘돔 6개 있어. 이거 지금 쓸 사람 없을 거 아니야. 하나 뜯어가지고 물에 씻어가지고. 아 싫어. 아, 여기 김진우 씨 생일 파티고요. 방금 셰프 있었고요. 프린 당연히 와 있고요. 아까 봤던 그 요를레이, 유해성, 와나나, 쫀득, 프린 이렇게 다섯 명. 그 다섯 명 일단 생일 파티 모두 왔고 진우님이 그렇게 그 마음에 들어했어. 왜냐? 이 세상 어떤 그 누가 요즘 시국에 귀족같이 클래식 첼로와 비브로토가 쩌는 합창단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이런 호화스러운 아침을 맞이하는 일이거든. 오빠 꾹꾹이 진짜 잘하더라. 와요 스키리크. 이미 진우님 마음속에는 뿌요 대신 내가 있지 않았을까. 내가 그 휴지로 진우님을 만들어서 지전토처럼. 그거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었어. 휴지 한 10칸쯤 뜯어가지고 하나하나 진짜 다 뜯어가지고 물에 불린 다음에 뭉쳐가지고 지전토처럼 이렇게 쪼물쪼물해서 만든 거거든. 심지어 그래서 안 말랐어요. 선물을 줄 때까지 휴지가 촉촉하게 만들어주지. 더욱 매끄럽게. 어?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뭐 그러세요? 형 한 대만 때려주세요. 오늘 방송 공지 10시에 올렸어요. 그럼 내가 때려줄게. 나 때려준다며? 아니? 그럼 누굴? 때려도 돼요? 마음 가슴도 잠깐만. 와! 집이 싹구누. 그 프린 때려달라는 분 혹시 외람된 질문 실례하오나. 프린 때리는데 얼마죠? 방금 드렸다고요? 아 방금 주셨구나. 나 방금 그냥 고양이가 또 왔다. 미안해. 마늘 받았어. 누가 시켰어요? 누가 시켰냐면은 니노 TNT 내 방송 팬이다 너. 진우님이 생일 통을 내셨어. 여기 양갈비를 처음 먹어봤거든. 내가 막 먹는데 맛있더라고. 맛있는데 쌈장이 필요한 거야. 나 솔직히 완전 한국인 입맛이라 나 쌈장이 필요하단 말이야. 뭐 진우님 혹시 제가 여기서 쌈장 달라고 하면은 되게 미개한 사람 취급을 받나요? 진우님 그럼 한번 해보세요. 그래가지고 사장님 여기 혹시 쌈장 있나요? 되게 미개한 표정으로 아니요? 뭐 가시는 거야. 그래가지고 편의점 가서 사왔어요 제가 쌈장. 혹시 유튜브 편집으로 가면 제가 사진 찍어뒀으니까 올라갈 거예요. 뭐 하러 왔어? 제가 통수하러 왔어. 짤막이라기에 짧게 치고 나가겠어. 너 그림도 잘하니? 같이 하네. 5만원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. 오.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. WXYNZ. 와! 와! 역시 9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? 형 열심히 샀네. 열심히 살아야죠 아무래도. 왜 갑자기 대변해? 그니까 말이야. 아무나 데려와서 탑을 그랜저이 씨 5만원. 아무나 데려와서 탑을 그랜저이 씨 5만원. 하나 둘 셋. 미안해. 미안해. 고맙다. 이따 기름 줄게 내가.
그렇게 그렇게 사랑해. 잘렸죠. 사랑해. 나도. 완전 사랑해. 아이고. 힘들어. 힘들어. 닥쳐 뭐해? 아무도 안 해. 악녀 목소리? 악녀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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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불렀어? 어? 아, 아니야. 아, 이거 아니야? 아, 미안해. 어, 왜 500명이 됐어? 아, 미안해. 아, 어, 저. 잘못 써야했는데? 야, 여러분, 저 이제 가볼게요. 저 홍덕형 머리 물리러 가야 돼요. 안녕. 여러분, 저 가볼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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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반가워요. 아, 차민조, 온 김에 나랑 아카펠라도 한번 하자고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방송 중이에요. 예. 이렇게 그럼 이렇게만 보고 누군지 맞출 수 있어요? 바로 나오네. 무슨 배만 보고 알아지. 안녕하세요. 마실 거 드실래요? 어. 이따 봐요. 어, 친절하시군. 너 니들 배만 보고 알아? 특친 놈들이야? 아, 진우님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멸치인데 갑자기 덩치 큰 사람이 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유일한 그 덩치 큰 사람 뿡이님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과 추측을 해보았다. 아, 탐정이네. 아주 논리적이네. 어, 어서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실례지만 한 소절만 아무거나. 떠나는 그 알아요. 내가 단념하기가 싫더라. 근데 선녀 앞에서 좀 그런데 노래 한 곡 부를 동안 잠깐 나가 계시면 안 돼요? 노래 끝나. 아, 예, 예. 아주 마음에 드는 곡이야. 누님 안녕하세요. 카톡도 보내긴 했지만 제가 드린 인형이 잘 있는지 걱정이. 그리고 와나나님이 저한테 카톡 보내셨다고 자기가 이제 생일 선물로 만들어준 인형 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진짜 저분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. 그 인형, 그 인형이에요? 근데 일단 잘 있기는 합니다. 저희 어머니께서 선물로 받은 건데 어떻게 버리냐고 그거 저기 전시해 놓으셨어요. 일단. 일단 가져올게요. 의도치 않게 잘 있기는 해요 아직.